오늘은 떡국떡과 떡볶이떡으로 맛있는 떡볶이 할게요. 재료는 이제 재료를 팬에 다 넣고 고추장을 넣고 갈색 설탕을 원하는 만큼 뿌리시고 물만 넣고 떡볶이 맛있게 할게요. 달빛 떡볶이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엔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오늘은 떡국떡과 떡볶이떡으로 맛있는 떡볶이 할게요. 재료는 떡국떡, 떡볶이떡, 당근, 파, 감자. 감자는 얇게 칼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근, 양파, 어묵 이렇게 준비했고요. 고추장과 갈색 설탕으로 맛있는 떡볶이 할게요. 옆에는 군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호박 고구마, 굵은 거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감자를 깨끗하게 씻었고 분이 펄펄 나는 감자에 죽염을 넣고 잘 삶았습니다. 달빛 떡볶이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밑에는 키친 타올을 꼭 깔고 자작하게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덮고 인덕션 4단 정도에서 계란을 예쁘게 터지지 않게 익혀줍니다. 뚜껑을 꼭 닫으시고요.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계란이 다 삶아지면 달빛 떡볶이에 넣어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가 완성될 겁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달빛 떡볶이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밑에는 키친 타올을 꼭 깔고 자작하게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덮고 인덕션 4단 정도에서 계란을 예쁘게 터지지 않게
익혀줍니다. 뚜껑을 꼭 닫으시고요.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계란이 다 삶아지면 달빛 떡볶이에 넣어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가 완성될 겁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달빛 떡볶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달빛떡볶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계란 삶은 것 넣어 드시면 100배 영양이 더하고요. 기타 양배추나 야채 좋아하시는 거 많이 넣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